서울시 부시장을 지낸 저도요, 지금 서울시 부채가 얼마냐라고 물으면 19조 7천억인 줄 알았어요.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박원순 변호사 진영에서 서울시 재정 파탄이다 그러면서 25조다 그러니까 아 25조 계산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렇게 했더니 민주당 송 변호사 쪽 얘기가 조금 더 진실이에요. 왜냐하면 서울시의 전체 부채는 복식 부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. 그런데 공기업의 부채는 복식 부기를 해요. 그래서 따져보면 한 23, 24조 되는 거예요. 되는 거라는 측면에서 맞다고 보고요.